네, 1번 문제. 아이가 3학년입니다. 하교 후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너무 노는 것만 집중하는데 어떻게 조절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답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러 가셨을 때 제가 자꾸 그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50분짜리 영상이지만 요즘은 뭐 무슨 무료가 많어. 글쎄, 그렇게 영상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요거를 이렇게 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그래서 전문가로서 강사로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노는 것만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답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4시간의 강의를 다 함께 하셨잖아요. 아예 그 자녀의 소통법, 강점 찾기, 그다음에 그 위기 학생 자녀 상담하는 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4가지를 했단 말이죠. 그 중에 어떤 원리로 답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강경 강점 찾기. 그렇죠. 강점 찾기를 위해서. 강점 찾기에서 흔히 부모님들은 뭐라고 공부라는 거를 산수, 국어 산수 사회 잘 이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공부가 이 무슨 진행이라고 그랬죠? 저쪽이 무슨 진행이라고 했는데 그 밴드에다 답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상품 드릴게요. 1빠. 자, 무슨 진행? 나는 사회성. 밴드 1빠로 오신 올리는 분께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네. 선생님들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장점 찾기, 인간관계가 좋은 아, 아이라고 판단해 네. 무슨 진, 그 복수. 대인관계, 무슨 정서지, 지능? 지능, 감성지능. 아, 네. 아직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다, 이거 감성지능. 안 나왔네. 초성 퀴즈. 안 나왔어요, 아직?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아, 이거 선생님 잘못 가르쳤네. 옛날에는 IQ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케이, 정답. 다중이신이라고 하신, 김옥희 김옥희 선생님, 배트맨 가면 차지하셨어요. 이렇게, 상품이라는 게참 많아서, 어른들도 어머니들 상품, 그러면 지금 애 갖다 줄 생각이 막 어머니들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물 골라봤고요. 네, 다중지능. 하버드대학의 만드는가 가중지능이라는데, 이게 노는 것만 집중한다 그랬는데, 노는 것도 공부가 될수 있다는 거죠. 노는 지능은 무슨 지능이에요? 다중지능에서 대인관계 지능인 거예요. 이게 고민이실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놀지 못해서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점점 희귀꼬몰이라 그래서 내가 놀지를 않네. 그럼 걔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직장도 못 다니고. 걔는 폐인이 되다 싶어요. 얘는 어때요? 충분히 먹고 살죠?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아무 얘기나 있는 지능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어머니께서, 근데 어머니의 다중지능과 애의 다중지능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데, 애는 애다, 그걸 인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 우리 애는 이게 특징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걸 살려, 장점으로 살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답변의 기술이다, 이거죠. 그쵸? 그냥 상식적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강의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풀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서영숙 선생님 답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같이. 제가 내려드릴게요. 네. 이것은 또 친구들과 다른 학교 다니고, 저는 법처럼 무엇을 하고 노느냐, 자신이 하고 노느냐.
요 부분 저는 여기 잘 지키면 간혹 친구들도 불러서 맛있는 간식도 쏘시면 더 좋겠다. 요 말씀은 어떤 맥락을 이해하시냐면 얘는 어차피 대인관계 진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얘는 재산인 겁니다. 그 제가 듣기로 강남에 그 뉴스 뭐 이렇게 이 재벌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내 아들은 사업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각국에서 온 그 지도층들 혹은 부유층들과 인적인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말을 얼마 전에 산에 가서 뭐 이 막걸리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아들이 사우디 어느 나라 그 공주를 알게 돼가지고 공주가 자기네 집에 또 왔다고 이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없는 거 찾지 마시고 아이에게 있는 거를 찾도록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애들 와서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잘 먹죠? 그럴 때 집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라면 다섯 개까지도 끓여 먹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집에 와서 놀도록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곧 재산이고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답을 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